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괌 기지에 B2, B52, B1B 이 세 대의 전략 폭격기를 모두 집결시켰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안영영 기자입니다. 하늘 위에 유령으로 불리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 폭탄 30톤을 싣고 6,000km를 날아가 투하할 수 있는 하늘의 항공모함 B-52. 마 1.2 속도에 최대 60여 톤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죽음의 백조 B-1B 랜서.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가 모두 괌 앤더슨 기지에 총 집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기도 일본에서 오산 기지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북한의 평화 공세에도 군사적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20개국 외교장관이 참가한 밴쿠버 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때까지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The pressure campaign will continue until North Korea takes decisive steps to denuclearize. 특히 모든 나라가 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며 해상 차단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는 남북 화해의 걸림돌은 미국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